일제가 만세의 함성을 무자비하게 짓밟던 그 현장에 벽안에 목격자가 있었다. 방관자의 벽을 넘어 고통받는 한국인의 편에 섰던 사람. 이런 야만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조선 사람을 통치할 수 없을 것이오. 민족의 독립을 꿈꾸는 한국 청년들의 안전한 은신처였고, 우리들보다 우리 조선의 독립을 더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마포 목사님인데, 그 모든 것을 이제 3월 달에 마펫하우스에서 한 거예요. 핍박받는 한국인을 위해 전 생애를 바친 숨은 공로자였다. 가장 약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20세기의 가장 훌륭한 뛰어난 선교사 중의 한 분이고요. 그가 한국에 온 지 130년, 전쟁과 분단의 역사 속에 까마득이 잊혔던 그는 최근에 공개된 마녀점의 편지와 사진을 통해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He was a man who had a great love and devotion to the Korean people. 마포 사멸이라 불린 한 선교사와 그 아들들의 대를 이은 한국 사랑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다. 3.1 만세운동 연구의 중심 기관 중 하나인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에선 이미 오래전 사무엘 오스틴 마펫과 이북 지역에서의 3.1 만세운동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저희가 흔히 1919년 3월 1일에 만세 시위가 시작되었을 때 서울 특히나 이제 탑골공원 쪽으로만 만세 시위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북한 지역, 특히나 신의주, 평양, 선천 등지를 비롯한 지역을 포함해서 총 7개 도시에서 동시에 만세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준비 과정에 보면은 천도교와 기독교계 그리고 불교계가 연합했다라는 것들은 흔히 알려져 있지만 그 모태가 되는 지역적 기반들이 같이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천도교계와 기독교계들이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평안도 지역이 3.1운동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양의 만세 시위가 시작된 것은 오후 1시. 서울이 아니라 평양에서 제일 먼저 만세 시위가 시작된 것이다. 평양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여기는 그 장대현 교회이고요. 그 장대현 교회의 뒤뜰이고 그다음에 순덕학교의 앞마당 운동장입니다. 3월 1일 날 이곳에서 독립선언식을 했는데요. 그날은 마펫 목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평양의 만세 시위 현장에 사무엘 어스틴 마펫이 있었고,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 다섯 사람이 그의 제자였다. 태극기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독립선언서를 읽고 그리고 나서 거리로 나가게 됐죠. 근데 그때 이제 사복경찰들이 있었어요. 근데 경찰이 제주를 뚫고 나가서 천도교인과 그리고 감리교인들과 함께 평양 시내에서 만세 시위를 하게 됩니다. 자, 주목! 오늘의 만세운동은 야만에 대항하는 평화의 함성입니다. 그러니까 네, 폭력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극하면 일본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요? 맞소! 일본 사람들을 모욕하지 맙시다. 주먹으로 때리거나 돌을 던지거나 하지 제발 좀 마시라요. 극한민족이 정의에 입각하여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하늘이 주신 권리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옳소! 천도교와 감리교 그리고 장로교인들의 연합 시위대가 한국의 독립을 외치며 행진을 시작했다. 당시 한국인은 일본인 거주 지역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나 이날만큼은 만세를 외치며 일본인의 거주 지역을 당당하게 활보했다. 20여 명의 소녀들이
내 앞을 지나쳐갔습니다. 그 중에 맨 앞에 있는 소녀는 겨우 12, 13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만세를 부르며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목격했거나 전해드는 바에 의하면 한국인은 그 누구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비폭력 시위를 했기 때문에 그 평양의 인근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볼일을 보러 왔다가 아 우리 동네에서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비폭력 평화시라고 하는 방식이 사람들한테 쉽게 이렇게 만세시를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거대한 만세 함성에 일제는 당황했다. 도대체 몇 번이나 말을 해야 알아듣나. 지금 평양뿐만 아니라 선천, 의주에서 벌떼같이 일어나서 만세를 부르고 있다니까. 못 믿겠으면 보충대하고 달려와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아니야! 만세운동의 중심은 서울이 아니라 바로 여기 평양이야! 만세! 양동님! 만세! 일제는 경찰은 물론 인근 국경지역에 있던 군까지 출동시켜 무차별적인 폭행, 구금과 고문으로 대응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마펫은 약 2주간 자신이 목격한 일제의 무자비한 진압 과정을 낱낱이 기록하여 미국 북장로교 본부와 언론에 알렸다. 마펫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교회사를 연구하고 있는 옥성득 교수는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었다. 미시즈 마펫의 서재가 있어요. 거기 이제 책도 두고 이제 그러는 곳인데 그곳에 이제 서기들이 일을 합니다. 거기 등사실이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뭘 하냐 서로 이제 거사를 응원하고 3월 한 10일경부터는 또 독립신보를 출판을 합니다. 7호까지 지금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그 모든 것을 이제 3월 달에 마펫하우스에서 한 거예요.